자, 안녕하십니까. 정하태입니다. 안녕, 주주영. 자, 일단 오늘 제가 들고 온 카메라는 폴라로이드 나우 플러스라는 녀석이에요. 제가 이거는 이전에 폴라로이드 SX70 리뷰할 때 잠깐 나왔던 녀석인데, 그때 리뷰를 하려 했으나 너무 바빠가지고 못했거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들고 왔습니다. 이 카메라가 지금 인기가 좀 많아요. 진짜? 네. 나 이거 많이 봤어. 이렇게 생긴 거 많이 봤을 건데, 이거는 그 중에서도 최신 버전이에요. 2021년에 출시를 했고, 재고가 많이 없더라고? 진짜?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어. 인기가 좀 많아가지고. 왜 인기가 많나요? 그 이유를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일단, 폴라로이드라는 회사 아시죠? 네. 뭐예요? 이 폴라로이드 회사요. 맞아요. 1900년부터 시작했고요. 야, 그렇게 말하면 모든 카메라의 역사를 말할 수 있지. 그때부터 카메라를 만들어서 망했다가 80년 기념으로 해가지고 2017년에 다시 폴라로이드라는 회사가 세워졌어요. 진짜? 얘가 뭐냐면 폴라로이드 나우 플러스다 얘가. 네. 이제 그냥 폴라로이드 나우도 있어요. 그거 다음 버전인 거예요. 뭔가 추가됐나 보네. 그렇죠. 폴라로이드 나우를 내가 리뷰를 했었거든. 그때랑 디자인이 똑같죠. 근데 뭐가 추가됐냐면 여기 플러스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얘 뭐야? 이 카메라는 폴라로이드 중에서도 특이하게 매뉴얼 모드로 찍을 수 있어요. 이게 왜냐면 여기 뭐 버튼이 없잖아요. 근데 제 폰이 여기 있어요. 폴라로이드라 적힌 어플이 있거든요. 이걸 눌러요. 그리고 이걸 켜요. 이 카메라 세팅을 폰으로 할수 있어요. 이게 플러스 기능이야. 여기서 뭘할수 있냐? 일단 원격 촬영이 돼요. 그리고 셀프 타이머가 돼요. 근데 원래 타이머가 되거든? 나오도? 근데 걔는 10초만 된단 말이야. 근데 얘는 1초부터 12초까지 설정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중 노출되고 조리개 우선 모드가 있어요. 조리개를 바꿀 수가 이렇게 있네? F11로 해라, F64로 해라 이렇게 세팅을 할수 있습니다. 인물 모드가 있어요. 인물을 찍을 때잘 찍게 나오는. 그리고 라이트 페인팅 모드가 있는데, 이 라이트 페인팅 모드는 누르면 이렇게 페인팅 할수 있어요. 그래서 막 LOV 하잖아요. 그게 된다고? 네, 그거 돼요. 여기서요? 돼요. 뭐야? 그리고 매뉴얼 모드는 조리개랑 셔터 스피드를 할수 있습니다. 최대 빠른 거는 200분의 1, 그러네. 느린 거는 벌브는 누르는 동안 되는 거고, 30초도 할수 있어요. 그리고 노출개가 있어요. 보이죠? 지금 너무 어둡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너무 밝다, 뭐 이렇게 할 수. 그래서 이렇게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든 모드에서 이 노출 보정개를 쓸수 있어요. 이런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기가 많아요. 야, 대박이죠. 신기하다. 무슨 폴라로이드에 그런 게 돼? 보통 이 반응 때문에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폴라로이드 나우보다 2만 원 비싸요. 2만 원인데 이게 있다고? 그렇죠. 얘가 살만하네. 21만 9천 원이에요. 나우는 19만 9천 원. 그러면 이게 플러스 전에 거산 사람들 좀 억울하겠네요. 그렇죠. 바보죠. 나였으면 네. 억울했다. 그래서 요즘은 나우를 잘안 사고 나우 플러스를 거의 다 구매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찍어 볼까요? 하나, 둘, 셋. 네, 됩니다. 근데 폴라로이드는 내가 항상 리뷰했다시피 이렇게 큰 폴라로이드사에서 나오는 카메라에 들어있는 필름은 900초예요. 알죠? 900초요? 네, 겨울에는 30분 걸려요. 와. 그래서 가지고 있다가 따뜻해지면은 좀 빨리 나와요. 또이 카메라가 그런 기능만 있어서 또 추가 요금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있어요. 뭐야 이거? 이걸 줘요. 이 필터를 줍니다. 스트라이트 필터. 끼우면은, 그러면은 보케를 찍으면은 그 스타라이트가 생겨요. 이거는 레드 비네팅 필터. 이걸 끼우면은 주변부가 빨개져요. 이걸로 덮은 다음에 찍으면은 노랗게 나오겠죠. 얘는 안 뚫려 있네요. 네, 그린 필터예요. 야, 이거 귀엽다. 재밌겠다. 네, 이렇게 필터를 다 줍니다. 넣으면 그린이 나오겠죠. 그리고 신기한 게 보통 이런 필터들은 플래시로 넣어지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야 색깔이 파랗게 나오니까. 근데 얘는 렌즈에 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해. 왜냐면 주광에도 플래시를 안 써도 파랗고 빨갛게 나와요. 신기하다. 아, 원래는 플래시를 써야지만 그렇게 그렇지. 나오는데. 다른 카메라 때는 보통 플래시 이런 게 있거든. 필름 카메라들. 근데 스타라이트가 진짜 이쁘더라.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필름을 쓰다 보면은 이렇게 검은색 줄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거는 이 롤러를 청소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보통 할로를 쓸 때마다 청소하라고는 권장하는데 안 해도 돼요. 저런 게 많이 나오면 해야 돼요. 근데 슬슬 나올걸? 서서히 나온다. 생각보다 넓게 찍히네. 맞아요. 초점 거리가 103mm 그럴 거예요. 103mm. 엄청 길어 보이지만 폴라로이드는 어때요? 찰상면이 79mm, 79mm라서 엔간한 중형 카메라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아마 풀프레임 기준 한 30mm 정도 될 겁니다. 끝이에요. 뭐야? 폴라로이드들은 기능이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얘로 장노출 같은 거좀 찍어보려고. 그리고 폴라로이드에 이게 있는 게 보통 없는데,
얘는 있어요. 뭘까? 폴라로이드. 바로 아! 오! 소켓이 있어요. 그래서 삼각대에 끼워가지고 쓸 수 있고, 좋은 게 스튜디오 같은 데도 많이 찍거든? 어. 삼각대에 세워놓고 원격 촬영 된다 얘가. 그러니까 얘는 어플이 되잖아. 돼가지고 우와. 그냥 여기 보세요 하고 여기 찍을 수 있어요. 딱 저, 찍을 수 있어. 폴라로이드 쓸 때 제일 아쉬운 게 그거거든요. 셀카밖에 안 되는 거. 친구랑 둘이 같이 찍고 싶을 때. 맞아요. 그래서 지금 폴라로이드사에서 나온 카메라들 중에서 얘가 제일 좋아요. 다른 거는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러네. 그래서 지금 중고나라 가면은 원스텝 같은 거 있잖아요. 8만원. 다들 이거 살려고.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그대로 19만원에 팔더라고, 중고나라에도. 폴라로이드를 구매하시려면 이 카메라를 사야 되는 게 맞아요. 솔직히 말해서 인스탁스가 더 실용적이거든요. 걔는 필름이 800원. 맞아. 인스탁스 와이드라고 해도 1100원, 이런데 얘는 3500원이에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이 친구는 i타입을 쓸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는데 폴라로이드사에 나오는 필름이 종류가 많아요. 인스탁스는 그냥 인스탁스 미니 스퀘어 와이드거든. 걔는 사이즈 다 사이즈. 다른 거잖아. 근데 사이즈가 다 똑같아, 얘는. 600필름 SX70 I타입이 있는데 얘는 XS70 필름을 못 써요. 대신 600필름이랑 I타입을 쓸 수 있는데 600필름은 배터리가 들어있어요. 필름 안에. 왜냐면 그거는 이 카메라 안에 따로 배터리를 넣지 않는 카메라들을 위해서 나온 필름이라서 그 안에 필름 배터리가 들어있어요. 근데 얘는 배터리를 충전을 할 수 있거든? 여기 5핀으로? 그러네. 이게 5핀인 것도 빡치는데 원래 C타입 넣어줘야 되지 않나? 충전이 돼요. 그래서 600필름이 28,900원이고 I타입이 26,900원이거든? 그래서 똑같은 결과물이면 I타입을 사는 게 싸요. 그래서 구형 빈티지 카메라들보다 조금 더 효율적이에요. 한 장당 250원 싸거든요. 근데 그거 모으면 꽤 돼요. 그래도 한 장당 얘가 3200원이요. 인스탁스의 4배거든요. 그래서 구매에 좀 주의를 줘야 된다. 이런 카메라들이 있다.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폴라로이드사에서 나온 카메라를 살 거면 나우 플러스를 사라. 나머지는 솔직히 다 이제 옛날 모델 됐어. 어쩔 수 없어. 새로운 게 나오면은 그 정권은 이제 양보해야지. 맞아. 특이점이 생긴 거예요, 그냥.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재밌고 유익하게 찾아뵙겠습니다. 마트 폴라로이드 수집기 계속됩니다. 끝.